아! 저 저번주에 워터파크 갔다. 와, 진짜 재밌었겠다. 제가 또 인생샷을 만들었죠. 사람을 진짜 쌩얼이 진짜, 와, 여신이다. 뭐? 불미한 거예요. 눈썹부터 다 그린 거야. 지금 장난하고 있었어. 아니요, 진짜 봐봐요. 물을 맞으니까 이게 좀 지워진 거지. 다 한 거예요. 아니, 워터파크에 눈썹을 그리고 갈 정도면은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 거야, 그지? 그럼 워터프루프적으로 그려야지. 아니, 근데 아이라인 뭐 이런 거밖에 없던데? 마스카라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걸로 하면 돼요. 근데 여긴 눈썹은 아이브로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걱정을 하셔. 여기에서 뭐든지 너세 너세 젊어서 놀아 하시면 돼요. 한 지붕 한 가족 S 관법! 빠밤! 자, 첫 번째 방법, 아이라이너,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로 눈썹 모양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사이사이만 채워주시고 그걸 엔더 스머지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근데 나일론으로 눈썹 그리니까 신기해요. 그러니까 한 지붕 한 가족 권법이지. 자, 두 번째, 지하 2층에 사는 외숙모님 리퀴드 아이라이너 하나만 주세요. 워터프루프로 얼치. 자,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결을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내가 봤을 땐 뒤쪽이 많이 숱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탁탁탁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머지 펜으로 그 선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기 하면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권법, 요거 가지고 숱을 염색해 줄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털을 염색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옥상에 빨래 널고 있는 외숙모! 마스카라 픽서 좀 갖다 주세요! 마스카라 픽서? 픽서. 10원어치 마른 상태에서 마스카라 픽서를 마지막으로 싹 덮어주게 되면은 코팅한 것처럼 아무리 물사대기 맞아도 눈썹은 살아난다는. 진짜 안 지워져요? 진짜 안 지워져. 지워질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사랑이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사랑이가 하나, 둘, 셋 하면 담갔다가 하나, 둘, 셋 하면 꺼내주세요. 그럼 오빠도 같이 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아, 왜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니까 왜요? 쌍링 아웃. 제가 그럼 혼자? 자, 워터파크에 온 거야 지금. 네. 다라라라라 야! 물놀이다!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됐어요! 오빠 이거 지워도 또. 느낌이 어때? 워터파크에서 지워진 그 느낌이야? 아유, 똑같아 이거. 똑같아 지금? 자, 거울 보고 한번 보세요 한번. 다라라라따. 대박! 이게 바로 눈썹 문신이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눈썹 자동으로 없어지는 친구 소개해주세요. 기숙보랑 워터파크 갈래? 아니면 집에서 방콕 갈래? 워터파크 갈래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안녕!